이제는 이제 곧 공개될 저희 정규 앨범을 미리 보고 듣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네. 이제 우선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걸로 저희 할까요? 일단 그 앨범이 이제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 예. 보셨어요? 자, 이제 처음 보는 거예요? 형 거. 저 이거 못 봤어요. 저는 한번 봤어요. 형못 봤어요. 왜못 보셨죠? 네. 이게 이제 버전이 또세 개가 있잖아요. 네. 하나는 이제 파라다이스 버전. 이 바로 이. 이게 파라다이스 버전이에요. 자, 이게 파라다이스. 아, 이게 지금 처음 공개되는 건가요, 여기서? 그쵸? 아, 이제 그 사양은 나왔는데 실물은 또 처음 보시는 거예요. 컴퓨터예요? 사양 나온 게? 파라다이스 버전. 네. 그리고 이게 무슨 버전이죠? 예? 이거 뭐예요? 무슨 버전이에요? 오션 뷰 버전이에요. 오션 뷰. 예. 한번 보여주세요. 예. 오션 뷰. 왜 오션 뷰냐? 오세훈이니까 오션 뷰. 박이니까? 파크 뷰. 아, 좋네요. 네. 한번 좀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언박싱 요즘 유행이잖아요. 아,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데. 알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누구부터 해볼래요? 제가 먼저 일단은, 할게요. 네, 먼저 하시죠. 제가 빠르게 한번 자, 할게요. 오션 뷰 버전부터. 자, 이게 제가 있습니다. 이때는 핑크색. 제가 그, 척. 핑크색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조금, 아, 청 아니구나. 예, 했어요. 조금, 그냥 좀 새로운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기 보면 주근깨도 많이 찍었거든요. 근데 주근깨 찍는 게 원래 주근깨 있는데 그거를 이제 숨기려고. 제가 뭐 어디서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초등학교 때까지 주근깨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갑자기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에 거의 뭐가 없어요. 부럽다. 네. 점은 여기 하나 있네. 점은 있어요. 네.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제 이제 개인 사진들이 쭉 있고 제 이제 온미 뮤비 찍었을 때 그때도 이렇게 있네요. 오, 잘 나왔네요, 그게. 이 네. 포스터도 한번 보여주세요, 포스터. 아, 포스터가 중요한 건가요? 포스터가 뭐가 중요한 거죠? 다 중요하죠. CD 모양을 보여주세요, CD 모양. CD 모양 어디 있죠? CD 여기 있나요? 맨 뒤에. 이거 아닌가? 포카도 보여주시고. 아, 이게 이렇게. 요 이번에 골드 포카 있잖아, 골드 카드. 골카. 골카 있고, 그리고 저, 이거 있어요. 포카. 포카. 그리고, 여기, 스티커도 있어요, 스티커. 뭐, 이건 이렇게, 오디션 공지. 오디션 공지. 항상 오디션 많이 있더라고요. 봐주세요, 여러분. 이거요? 이거는 그냥 엽서. 아, 카드, 엽서처럼 해서 그냥, 이게 크게 있네요. 이렇게. 여기 스티커가 있어요, 우리 스티커. 스티커. 이런 거는 진짜 좋아요. 어디다 붙이라고 있는 거죠? 저는 근데 항상 이런 거 있으면 노트북에 붙여요. 여러분들도 핸드폰 케이스나 요즘에 뭐라 그러지? 자기가 핸드폰 꾸며가지고 그 폰꾸? 네? 핸드폰 케이스를 자기가 직접 이렇게 좀 많이 꾸민다고 하시더라고. 스티커도 막 붙이고. 알겠습니다. 자,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CD 한번 보여줘, CD.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또 다른 그 종이에 이렇게 저희 트랙 리스트가 있고 가사 뭐 이제 뭐 이런 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사진, 오, 이렇게 사진이 다 나와 있네요. 잘 나왔는데. 그리고 땡스투가 있어요. 어, 땡스투가 되게 땡스투를 뭘 고마운 사람이 많았나 봐요. 전늘 고마움을 느끼면서 하니까. 어. 사진 다섯 줄, 전 다섯 네 줄이에요. 줄이네. 전 다섯 줄이요. 다섯 줄이야? 예. 네. 되게 많이 쓰셨네. 땡스투도 한번 읽어주시고요. CD가 그 이뻐요, 또. CD가, 오, 다 보라색인가요? 아니면 아니, 다 달라요? 달라요. 오. 여기 세훈 씨는 이제 오션뷰가 보라색이니까 보라색. 그리고 이제 포스터 한번 보여주세요. 전 이렇게 있고, 포스터. 큰 종이로. 이건 또 가로야. 이건 또 온미 촬영할 때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파크뷰 버전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크뷰. 오션뷰가 좋아요? 파크뷰가 좋아요? 세훈 씨는? 이걸 봐봐야 알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아, 저는. 네.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이 골드 카드. 왜 무시하시죠? 네? 가만히 계세요. 제가 포카예요. 그리고 뭐 사실 같아요. 이렇게 사진들 자르르 이렇게 있고. 근데 이제 여기는 제 사진 위주. 파크뷰에는 또 이제 제 사진 위주로 있고. 제 포스터. 이거는 제가 나띠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눈을 왜 이렇게 힘없이 뜬 거예요? 네? 아, 근데 눈이 많이 부셨어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이 이렇게 CD인데 제 CD는 이제 빨간색에 초록색. 이게 또 제 색깔이잖아요. 초록색이. 왜요? 세훈 씨가 핑크색인가? 그럴 거예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너 핑크색이 나 저거잖아. 이거 초록색. 와일드라이프 앨범도 그렇게 나왔잖아. 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실 뭐 CD까지는 저희가 관련을 안 하기 때문에. 아니죠. 네. 관련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우리 색깔. 그리고 그러면 우리 이제 저 둘이 같이 나올 때는 무슨 색이냐? 노란색. 뭔 색이죠? 노란색. 어 뭐야 이거? 노란색 여기 있다 노란색. 이것도 뭐 똑같아요. 더 이제 보여드리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네요. 여긴 또 이제 두 명의 이 사진 위주로 좀 들어있는 그런 앨범입니다. 근데 앨범 진짜 이쁘게 잘 나왔어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좀 이렇게 화려하게 나와서 이렇게 하면은 좋아요. 배경이 배경이 없는데 이렇게 넣으면은 배경이 생겨요. 바로 이게 그 뷰.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저희 해봤고 이걸 봤고